네네, 루미노스 아키였습니다. 끝! 1300점프. 매소가 642만 정도 되는군요. 오케이. 여기 어디지요? 동굴 위겜. 끝. 21%, 12%. 아, 공작되어 있구만. 오케이. 15%. 원정대. 마스터. 슈프림이지, 이게. 72. 피방 무기. 템을 하나씩 맞추는 중인 것 같아, 그지? 21%에 두 줄. 5에 30. 5에 40. 그런 것 같구만. 하나씩 들어오는 것 같지. 18%. 크리올텍. 아, 다른 거 두 줄인데 이건 1.5줄이네. 근데 추업은 좋다. 5에 84초. 다음. 골프루프. 요것도 18%인데, 이것도 추업은 좋은데 1.5줄이네. 블레이드. 피방 세트네. 아니, 이거를 요렇게 주고, 요렇게 돌리되는 거니까. 여길로 크악을 줘. 요 오른쪽. 요거를 요렇게 돌릴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인 링크는 어느 정도 다 있는 것 같고. 주스테? 아, 요 정도면은 2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템을 맞춰 나가는 중이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어제 한 2만 정도. 오케이 오케이, 한번 연락을 취해 보자고.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지금 제가 PK라고 PF을 끼고 있잖아요. 예예. PK를 끼고 이제 앱솔 뚝배기를 가야 될지 아니면 PK를 빼고 나중에 쌍례 앱솔을 가야 될지 좀 막 무기 쪽에서 좀 많이 고민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기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랑 이제 또 템 맞추는 순서가 제가 빈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15석인 부분도 있고 막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나가야 될지 지금 감이 잘 안 잡혀서. 아, 네네. 뭐 계속 투자를 얼마나 할지에 따라 이런 건 좀 많이 갈려지겠지요? 일단은 한 달에 최소 30억이고요 좀 많이 하면 100억 정도로 해서 한 400억, 500억까지는 잡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4,500억씩? 아, 한 달에 최소로 30억? 그리고 좀 많이 하게 되면 1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복불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달에 30에서 100억 정도 하신다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딱 한 400억에서 500억 그 이상은 투자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 하드맥스 한 500억 정도로? 네. 뭐 상하이 이런 거는 이제 스타포스 하실 거 아니에요, 장갑도, 그죠? 네네네. 아, 장갑이 좀 아쉽긴 하네. 에디가 한 줄짜리, 한 1.5줄짜리라서. 500억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템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네네네. 여기서 플러스 500억 아니에요, 그죠? 맥시멈 잡으면, 그죠? 네네네, 거기서. 그럼 숄더 바꾸고, 벨트 바꾸면은, 대각 100억 깨진다고 치면 400억 남지요. 네네네. 귀걸이하고 도미 맞춰야 되죠. 네. 그럼 레전 맞추실 거니까는, 한 100억 이것도 잡아야 될 거. 그죠? 라스, 아, 메커는 어차피, 그렇게 안 비쌀 거. 메커까지 해서 한 100억 잡, 200억. 네네. 반지 마이스터링 낄 거죠. 네, 하나는 내 지금 그 에픽 자리에다가 마이스터링을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무기 보조에 써봐야 한 200-300억 정도 쓴단 말이죠,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네네. 무기를 바꾸고, 무기 바꾸면은 보조를 바꿔야겠죠? 네네네. 다른 스펙을 줄여서 무기 쪽을 확 올리거나, 네네. 아니면은 무기 쪽을 조금 낮게 가더라도
다른 쪽을 그래도 똑같이 레전드들 하는 느낌으로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게 굳이 아케인을 갈 필요는 없는 건가요? 단검은? 아유, 아케인은 왜 가겠습니까? 좋으니까 가는 거지. 아, 그런가요? 제가 좀막 스펙을 높게 잡은 게 아니라서. 스펙을 높게 잡지 않기에는 레전드들 하는 게 높게 아, 진짜 이게 불편 아닌가요? 큐브가 다 운이 좋아서 레전이 두 줄만 띄우려다 다 레전 간 거여서. 그래도 아케인 끼는 게 좋긴 하죠. 이게 22성이 공격력이 531이란 말이죠. 17성이 649. 한110 정도 차이 나네요. 꽤 나네. 22성짜리하고 17성하고. 오히려 엡솔 22성 찍을 바에 대거 17성 찍는 게 싸지 않겠습니까? 파방하더라도, 그죠? 네, 근데 지금 메모리 많이 없어서 그럼 집작을 천천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그것도 괜찮죠. 지금 할인, 파방 있을 때 할인이 아예 안 붙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히려 유자 믿고 할때 하는 게 낫긴 하죠. 굳이 진짜 할 거면은. 템 팔고 하면 무기 노작이랑 유장이랑 그런 것까지 구할 수 있는데 당장 작은 못할것 같은데요. 최소한 그 정도만 하면 되죠. 유자함 할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에디셔널 에픽 정도. 거기에 스타포스 할수 있음 하고, 아님 다음 이벤트 기다려도 되고. 아, 그럼 이게, 지금 무기 같은 경우는 별대로 상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공격력이 올라간 말이죠. 방어구처럼 16성부터 공격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무기의 스타포스는 좋긴 한데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표현을 뭘로 해야 되지? 그런 느낌. 이거 하게 되면은, 뭐 대강 보니까는 주은작하고, 주은작 한 10억 든다고 치고, 노작 사고, 유자매 에디셔널 에픽 정도만 달아두면은, 그래도 한 70억 정도? 6, 70억 정도면은, 막 70억 정도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타포스는 뭐 나중에 이벤트 때 해도 괜찮고요. 그래도 뭐 12성까지는 그냥 찍어볼 만하니까, 그죠? 파방 안 해도 되니까, 그 정도. 원래는 견장을 살까 고민했었는데 무기를 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네네. 그리고 보조 무기는 어떻게 할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니 해도 이제, 아케인 블레이드도 아케인 블레이드 할수 있으니까. 아, 블레이드는 레전 되어 있는 거를 사려고 하거든요. 은근히 잡업이 많더라고요, 레전. 엡솔 사시려고요. 네, 아마 엑솔로 사지 않을까 싶어서. 엡솔. 265. 265. 265. 40. 50. 64 정도 차이 나네요, 공격력이. 17, 서로 17성일 때. 스탯도 조금 차이 있을 거고. 세트 효과에 얼매이지 말고 네네. 무기부터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요. 뭐, 당장 급하게 뭐 맞춰야 될 일이 없잖아요. 뭐, 당장, 네. 내일 당장, 이거 당장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면 일단은, 급한 거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무기 자기가 직접 할 거다. 아니면 뭐,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면은, 오히려 할수 있으면 유자함 있고, 에디셔널 에픽이 있을 때 아케인 갈 거면은 그때 하는 게 좋긴 하죠. 감사합니다. 아,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주스텟 한 제템 세팅에다가 추가로 했을 때15% 들들만 해도 싱글 강화했을 때 주스텟 3만은 넘어갈 수 모든 부위가 15% 정도 됐을 때요. 있나요? 네네네. 심볼 올라가면 2.5에서 한 3만 정도. 레전 둘둘하면 3만 5천? 그 정도 될걸요, 아마. 아, 네, 알겠습니다. 또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